숲과 호수의 나라. 마녀가 산다는 말인가? 발길 닿는 곳마다 전설과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곳. 강대국의 수많은 침략과 지배 속에서도 희생과 소망으로 지켜온 이름 리투아니아. 그들 삶의 뿌리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천년을 내려온 전통을 복원하고 지키는 사람들. 발트의 자존심, 리투아니아로 향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로 가는 길은 헬싱키를 거쳐 비행시간만 13시간. 중세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도착했습니다. 발트 3국 중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리투아니아. 고풍스러운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선 빌뉴스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중세시대 주변 국가들의 문화적 중심지였던 빌뉴스. 아직도 그 역사의 흔적을 구시가지 좁은 골목골목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연구가로서 리투아니아의 숨겨진 역사 문화를 경험하고자 떠나온 여행. 그 첫발을 바로 이곳 빌뉴스의 오래된 거리에서부터 내딛습니다. 빌뉴스 구시가지로 가려면 문을 하나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길을 가던 행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문 위쪽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문은 16세기 초에 건설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옛날 빌뉴스시를 지나들던 성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안녕을 빌던 성문 위 작은 기도실은 지금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검은 성모 마리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1671년 이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검은 성모 마리아상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이곳을 찾아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에겐 그 이야기가 전설 이상의 의미인 듯 했습니다. 새벽의 문을 뒤로 하고
빌뉴스 최대 번화가인 게디미나스 대로로 나오자 리투아니아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대성당과 광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성당 앞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만 보니 한 장소에서 모두 세 바퀴씩을 돌고 있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대가 있어버려서 나로 자. 아, 저 무슨 스타케 메스터 트라디시. 그럼 알마 아티게 데이트 노라. Tada tris kartus apsisukti pagal laikrodžio rodiklį ir jūsų noras išsipildys. 이게 리투아니아어로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스테부클라스. 정말 이 말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곳이에요. 1989년 구스런에 대항해 발트 3국 국민들은 620km에 달하는 인간 띠를 만들었는데요. 그 인간 띠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올해로 20년, 아직도 국회의사당 앞쪽엔 소련군에 대항해 시민들이 쌓아놓았던 바리케이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온통 자유, 리투아니아에게 자유를, 리투아니아에게 자유. 1991년 1월 13일,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막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온 소련군이 빌뉴스로 몰려와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리투아니아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독립의 역사를 찾아 수도 빌뉴스에서 샤울리에로 향합니다. 리투아니아 북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 샤울리에이. 북부의 수도로 여겨지며 리투아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인구 12만 명의 도시입니다. 시내